국가대표 출입이 아니야 저거? 당황했어 지금. 눈에 익은 분이 들어오셔서 하, 이렇게 한숨 쉬면서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. 와 유도 김선현 선수인가? 전 유도 국가대표 김성현입니다. 2013년 세계선수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요.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, 2015년 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,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, 양 소매를 잡고 하는 소매 어버치기가 주특기입니다. 제일 걱정되는 건 운동선수. 제가 해봤으니까 알잖아요.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알거든요. 카바디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 중인 김희정이라고 합니다. 카바디는 단체 격투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여자 씨름 선수 김은별입니다. 저 주특기는 밧다리. 클라이밍 선수 김민선이라고 합니다. 매달려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전완근 운동을 또 많이 하게 되죠. 당연히 1등이죠. 누가 뭐. 대적할 자가 없어요. 전 국가대표 이길 수 있어요. 난 그럴 거랍니다.